올여름 더워도 너무 더우시죠? 시청자 여러분의 무더위를 훅 하고 날려줄 스포츠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힌트 두 개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이번 파리올림픽 종목 중 하나입니다. 2번, 예술성이 필요한 수상 스포츠입니다. 네, 바로 아티스틱 스위밍입니다. 아직까지도 수중 발레 또는 싱크로나이즈가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으로 불렸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은 그야말로 두 명 이상의 선수들이 동작을 동시에 맞춰서 물속에서 연기를 하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작을 똑같이 맞춘다는 것만으로는 종목이 갖고 있는 진가를 다 설명할 수 없겠죠.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티스틱 스위밍으로 바뀐 겁니다. 우선 경기 종류와 방식을 간략히 알아볼까요? 선수 인원에 따라 솔로, 듀엣, 4명에서 8명으로 구성되는 팀, 10명 구성의 콤비네이션, 이렇게 총 4가지 세부 종목이 있고요. 올림픽에서는 듀엣과 팀 경기가 치러집니다. 규정 유무에 따라서 규정 요소라는 기술을 연기하는 테크니컬 루틴과 규정 없이 자유로운 연기를 하는 프리 루틴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5명의 심판이 심사를 하는데요. 크게 기술, 예술, 난이도 이렇게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팀 경기에서 선수가 모자라거나 선수가 의도적으로 수영장 바닥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테크니컬 루틴에서 필수 요소를 생략한 경우에는 감점이고요. 루틴이 끝나기 전에 선수가 동작을 멈추게 되면 실격입니다. 좀 흥미로웠던 사실은요. 남성 참가에 있어서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20세기 초반 이 스포츠가 미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 선수들은 특정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이 스포츠에 비교적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틱 스위밍이 올림픽에 처음 추가된 1984년에만 해도 여자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거죠.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남자 선수들의 출전이 허용됐습니다. 듀엣 종목을 제외하고 8명이 참가하는 단체전에는 최대 2명의 남성이 참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 변화를 아마 눈치채지 못하셨을 겁니다. 신체적 불리함 때문이었을까요? 아쉽게도 18개국 96명의 선수 중 남자는 단 한 명도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때는 미국이 이 종목에서 매우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리올림픽이 끝난 시점에서는요, 듀엣에서 중국, 영국, 네덜란드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고요. 팀 결과로는 중국, 미국, 스페인 순서네요. 한국은 이번에 1위여 허윤서 선수의 13위로 그쳤는데요. 한국 선수가 올림픽 아티스틱 스위밍에 출전한 게 역대 다섯 번째이자 12년 만에 출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아티스틱 스위밍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저도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고 경기를 즐겼다는 겁니다. 물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임과 동시에 연기적 요소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고 엄청난 폐활량과 균형 감각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웃는 표정을 유지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아티스틱 스위밍이 주는 감동과 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두 선수,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아티스틱 스위밍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예술성과 기술, 그리고 팀호흡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인데요. 도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종목이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번 영상 보셨으니까 다음 올림픽 때는 더 눈여겨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SGS 매니저 김현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